재테크할 때 제가 도움을 얻었던 마인드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자본주의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민낯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캐피털리즘. 네. 잘못된 시스템이죠.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잘해서 번 거라고 착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듯이 공적의 성향을 띠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사적 성향을 띠는 사업이 있듯이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택하든 간에 그 수익 본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이 녹아들어가 있는 수익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 망각한 주의라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깨달은 자본주의는 참 잔인하구나. 그리고 넋놓고 있다가는 인생 진짜 한 방에 가는구나. 이거였는데 저는 좀 이른 나이에 저는 자본주의라는 거에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우리 직장인이 있어요. 이 3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월세를 한 달에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4분의 1이야. 근데 보통 3분의 1가량은 내 소득의 3분의 1이 월세 비용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 현상을 좀 잔인하게 자본주의에 입각한 해석풀이 한번 해볼게요. 듣기 거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득의 3분의 1을 임대인에게 돈을 준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32 중에 11을 임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32 중에 11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임대인을 위해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제가 이 개념을. 비참한 거예요. 맞아.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제가 이 현상을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임대인이라고 볼게요.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은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 괜찮네. 그럼 내가 만약에 집이 두 채인데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달에 3분의 1가량을 희생할 사람이 두 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집이 열 채가 됐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한 달에 3분의 1을 희생해 줄수 있는 세입자가, 그 누군가가 10명이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내가 봅시다. 아, 이 사회가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됐어. 저는요, 이런 생각해요. 결국에는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는 사라진다 봐요. 대신에 이런 말이 생기겠죠? 먼 훗날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 때는 뭐 사회적 자본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스템으로 우리 세대는 가야 돼. 정말 나중에는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슬픈 현실, 이주환님의 말씀처럼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깨닫는 분이 계시고 못 깨닫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순간 다 똑같아. 아,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이런 거지 같은 세상 시스템은 잘못된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엎을 수가 없어. 정치도 돈이고요. 예술도 돈이고요. 공부도 돈이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뭐 피겨의 김연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없었다면. 또는 뭐, 우리 골프 LPGA 같은 경우에 박인비, 고진영, 나올 수 있었을까요? 돈이 없는데. 골프선수 하나 키우시려면, 그 정도까지 키워내려면은 들어가는 돈만 어림잡아서 20, 30억이에요. 20, 30억. 그거 서포팅 안 되면은 어떻게 그 교육받고, 어떻게 레슨받고,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수 있습니까? 네? 박태환 씨 가정에 돈이 없었으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래요. 자본주의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 책을 읽고 곱씹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거지 같고 뭐 이런 체계가 다 있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엎을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았고 엎을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냥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다 자본주의. 일단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고 진실은 나빠. 근데 보세요. 밥 부자 선생님. 공산주의를 갈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정책을 비판할게요.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포장지는 있지만 그 내부의 알맹이들은 완벽한 자본주의를 본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지주택 같은 거예요. 지주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취지가 너무 좋았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 한번 단합해서 집 좀 싸게 한번 지어보자. 이게 지주택의 본질이에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취지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주택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돈도 한 푼도 없는 놈들이 남의 땅 가지고 입 털어서 장사하는 게 지주택 아닙니까? 전 그게 공산주의라고 봐요. 그냥 저는 그래요. 여러분, 보통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외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윗물이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돌아가. 심지어 발전을 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네? 위에서 누가 개판의 짓을 하든 말든 간에 국가가 돌아가고 심지어 국가가 발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좀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용산공원도 우리가 자그마치 107년인가 108년을 지금 못 쓰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는 용산공원, 서울시 중심의 용산에서도 용산 정 가운데에 거의 근 100만 평이에요. 이 땅을 찾아와서 서울의 발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문화며 테마며 관광이며 모든 걸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짓재.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것도 배우신 분들이. 그러면 정말 여러분 후대에 정말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아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어줘서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지금. 근데 그게 또 조회수가 엄청 많아. 공감하나 봐. 네? 아니 여러분 그냥 집이 부족하고 알겠는데 집이 부족하다고 용산 100년도 넘게 정말 그 서울의 상징적인 심장자리 거기 여러분 그 용산공원 자리에 왜 군부대가 만들어졌을까? 그 자리가 서울을 다 아우르고 서울의 모든 길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뭐 한강도 매립하겠어 이러다 진짜. 뭐 어쩌자는 거죠 도대체 지금 이게. 근데 정치인들도 막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막 5만 대다가 아니 무슨 뭐 간선도로변에다가 왜 거기 위에다 아파트 지어 힘들게. 아니 이 길을 이렇게 긁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긁겠다고 자꾸 발표하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있냐고 나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아니 이 길을 이렇게 긁어야지 이렇게 긁겠다는 정책을 쓰는데 사람들이 혼내켜줘야지 그거는. 바보들이나 이렇게 긁죠 여러분 이게. 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갖다 대는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혼나야지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지금. 네? 여러분 보세요. 싱가포르만 해도 진짜 그 뭐 별것도 없는 나라가 관광 하나로 다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플레,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관광.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등장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서울시장이고 여러분이 뭐 문화관광부 장관이시라면 서울에 중요한 사람들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실 거예요? 용산공원에 아파트 자랑할 겁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당을 다 떠나서 일단은 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왜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못 잡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보통 임기 5년, 임기 뭐 4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내 임기 중에 집값도 다 잡고 앞으로 뭐 집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공약 자체가 투자 상품 설명할 때 원금 100% 보장되고 최소한 이게 2, 300% 오를 거라는 설명과 뭐가 다릅니까? 둘 다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 깨어나지 않고서 여러분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는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아쉽냐면 예를 들면 재개발을 막았습니다. 재개발하지 마. 아, 재개발 왜 하면 안 됩니까? 재개발하면 이주 문제가 심각해져. 하지 마. 이주 문제가 뭐가 심각해지는데요. 아니
서민주택가 허무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서민들 어디 갈 거야? 또 이주 나오면 한 번에 많은 서민들이 이사 나오면 서민들이 곧 나의 표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은 게 11년이에요. 11년에 막았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값이 날라갔잖아. 왜냐면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값이 안정되려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돼야지만 신축 아파트값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지으려면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무슨 수로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신축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는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딱 취임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라면. 제 임기 중에 집값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이 제 임기 중에 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써야지만 최소 10년 후가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뭐 주택 부족, 집값 단기 급등, 이런 고민을 충분히 장기간 동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을 무시하고 찍어주겠어. 아, 저는 그러고 싶어. 정말로. 근데 다들 뭐라 그러죠? 내 임기 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돼. 내 임기 중에는 최소한 이거는 보여줘야 돼.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내 임기 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틀어막아야 돼. 다내 임기 중에. 내 임기 중에. 아니, 교육이랑 부동산도 백년지 대계인데, 무슨 내 임기 중에 뭘 보여주고 뭘 막습니까? 그 말에 그만 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저는 정말 정당 무시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수 있다면 나는 뽑겠어.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고 봐요. 당을 다 무시해버리고, 진짜. 전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 이게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기승전 정치를 또 하고 있는데, 정치가 아니라 정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 왜냐면 여러분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저는 내 임기 중에 보여주겠다. 이런 말에, 저는 일단 뭐 없어. 나는 안 뽑아. 근데 정말 길게 보는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임기 중에 강조하는 거지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 서울시 또는 뭐 부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은 내 임기 중에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쓴다고 쓸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망해요 네. 젤라님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